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방금 끝난 충청북도 민주당 경선에서도 1위, 네, 4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46% 정도 네, 얻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4.11 총선 공천을 약속해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된 라디오 21 네, 전 대표인 양경숙 씨의 학력과 경력에 거짓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씨는 1985년에 KBS에 입사해서 성우와 PD, 진행자, TBN, 한국교통방송, 방송제작국장 등 여러 방송직 경력을 내세워서 정치 홍보 업무를 맡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방송 경력을 비롯해서 학력까지도 속속히 허위이고 이 밖에 사기나 폭력,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20번 이상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력 속이시는 분들 왜 속이십니까? 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하고도 당당히 나는 초등학교 중퇴다. 학력을 높이기는 커녕 이렇게 나는 초등학교 중퇴다. 이렇게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는 존경받는 그 성완종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학력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정몽준 의원이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역사 인식과 불통 이미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내가 찾아가고 손을 내밀면은 화해와 통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최근에 박 후보의 전태일 재단 방문 무산 이걸 비판했고요. 정몽준 의원도 10월 유신이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 후보가 이 두 분부터 찾아갔어야 했는데 때를 놓쳤나요? 서운해하시는 느낌이 전해옵니다. 사근치원이라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야 합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태풍 볼라벤의 실제 진로를요. 예상 진로에 끼워 맞췄다라는 그런 조작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발표한 이 볼라벤의 위치는요, 해외 기상청들의 발표와 유독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다가오는 태풍 댐빈, 이 댐빈 예상 경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기상청이 정부 기관인데, 정부인데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판도기야 잘못할 수 있죠. 저는 기상청을 믿습니다.